그 당시 레딩이 챔피언십이었나?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였는데 그 해에 이제 또 바로 이제 강등을 그때 가장 뛰었던 선수들 중에 기억나는 선수가 혹시 있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은 뭐 성추행? 완전히 나가리라고 하나? 어. 그렇게 된 선수가 있는데 어. 그 시그루드도 어. 시그루드도 시그루드는 그때 당시에 네. 훈련 동갑이구나? 아 동갑 우리보다 두 살이 더 많아. 두 살이 더 많았는데 그 친구도 유수팀에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맨 처음에 봤을 때부터 달랐어. 아 진짜 어, 그냥 진짜 잘했어. 유수 때부터 잘했고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알기로는 2군에서도 막 훈련도 같이 하고 또 1군에서도 콜업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걔는 그때부터 가능성이 좀 많이 보였고 잘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치? 안녕하세요. 서울 이랜드 김원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홍이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재밌게 촬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번 과거로 먼저 한번 돌아가 봐서 일단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 축구는 언제 시작을 한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화초등학교라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하다가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소질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이제 동명초등학교라고 거기에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전학을 갔어. 거기서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축구 명문이라고 불리는 동북중학교? 그치. 동북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고 거기서도 이제 3년을 다 보내고 동북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원래는 FC서울 유스 이런 그런 게 아니었어. 그때는 그냥 동북고였던 거지. 동북고등학교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이제 바뀐 거지. 프로사나로 해서 이제 FC서울 유스로 바뀐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가 이제 남태희랑 지동원 선수랑 세지서 레딩으로 넘어가게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지. 고등학교 1학년. 그때는 그 기회는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받게 된 거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유아 5기인가 그런 거 같은데 이제 뭐 1기, 2기 해서 이제 5기까지 돼 있는데 이제 청소년 대표 뭐 소집 같은 거 그런 걸 했을 때 레딩? 스카우터? 이런 분, 유소년 스카우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아 경기를 하구나. 자체 경기든 뭐 이런 거 경기를 하는 거를 봐서 이제 그 3명을 뽑은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오히려 레딩 측이 한국에 와서 우리 그치 자체 게임 뛰는 걸 본 거네. 그치. 내가 알기로는 송소연 대표가 이제 소집을 해서 훈련을 하거나 이제 특히 이제 경기 같은 거를 할 때 본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북고가 이제 프로산화가 된 상태에서 명문 클럽의 유스팀에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대표도 뛰고 있는 상태에서 레딩의 러브콜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막 이강인이 뭐 발렌시아가 왔다 이러지만 사실 또 그때로 돌이켜보면 그때 레딩 가는 게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지금 그 당시 설기현 선배님도 뛰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창 이제 EPL 보고 있을 때니까 얼떨떨했지. 뭐 사실 또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은 맨날 뭐 한국에서 그냥 숙소 생활을 하고 또 집에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먼 땅에서 이제 혼자 이제 또 물론 뭐 친구들이 있었지만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침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FC서울 구단이 잘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레딩 때 이제 고1 때 넘어간 거잖아. 그치 고1 때 넘어갔어. 그럼 레딩에 고1 때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냈을 거 아니야? 그치 외국에는 막 이렇게 그 숙소? 이런 개념이 잘 없더라고. 그래서 많은 유스 선수들이 보통 대부분 홈스테이라고 하나? 그치 홈스테이. 홈스테이를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영국 가정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 셋이서 같이 한 집에서 아니면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전임 지도자분께서 같이 우리를 관리해 주시러 왔는데 그분이랑 이제 선수 한 명이랑 같이 이제 지내고 나머지 두 명은 다른 가정집에서 지내고 이렇게. 레딩에서 이제 지낼 때 가장 기뻤던 추억 아니면 힘들었던 기억 이런 게 하나 있을까 혹시? 근데 내가 혼자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태희라든지 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임 지도자분도 계셨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싸주고 또 그냥 서로 더 뭉쳤던 것 같아. 그래서 힘들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했을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것들 별 신경 안 썼던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그때 당시에 설기현 선수님도 뛰고 계셨잖아. 그치. 그러면 같이 뭐 만나고 이런 것도 했었겠네. 우리 세 명이 이제 왔을 때 한 달 뒤에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바로 이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했을 때
그때쯤 이제 프롬으로 이제 이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왔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밥도 많이 사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면서 꿈같은 시간이었지. 그런 대선배님이랑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게. 그럼 레딩에서는 한 어느 정도 있었던 거야? 1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언더 16... 18이라고 언더 18이나 16, 17, 18에 같이 뛰니까 네, 네, 그렇지. 18으로 들어간 거였구나. 07, 08 시즌을 뛰었던 것 같아요. 네, 18세 리그를 충분히 뛸 수 있으니까. 이거면 한국에서만 축구를 하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영국에 와서 그 당시 레딩이 챔피언십이었나?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였는데 그 해에 이제 또 바로 이제 강등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들어가서 그 프로 산하에서 운동을 하는 느낌은 어땠어? 18세 정도면은 다 대우받고 축구하니까 그 이제 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이제 피지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성숙돼 있고 좀 완성된 선수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지? 아무래도 맨 처음에 적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피지컬적으로 좀 많이 강했기 때문에 좀 흑인 선수들도 많았고 또 백인 선수들도 워낙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 그냥 뭐 기술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지컬적으로도 외국에서 뛰려면은 뛰어나야 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때 가장 뛰었던 선수들 중에 기억나는 선수가 혹시 있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성추행? 완전히 나가리라고 하나? 그렇게 된 선수가 있는데 그 시그루드손. 시그루드손. 시그루드손이 그때 당시에 우리랑 동갑이구나. 아 동갑 우리보다 두 살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두 살이 더 많았는데 그 친구도 유스팀에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맨 처음에 봤을 때부터 달랐어. 진짜. 아 진짜 그냥 진짜 잘했어. 그때 유스 때부터 잘했고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알기로는 2군에서도 막 훈련도 같이 하고 또 1군에서도 컬업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걔는 그때부터 가능성이 좀 많이 보였고 잘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 친구. 그리고 나서 이제 레딩에서 이렇게 1년을 있다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었잖아.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나 이런 게 이제 비자 문제나 이런 게 셌기 때문에 넘어가게 됐던 거야? 아니면은? 그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일 컸지. 그래서 첫 시즌에는 그렇게 경기를 뛸 수 있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나도 뭐 지금 화도 오래돼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를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뭐 테이도 그렇고 뭐 동원이도 그렇고 다 이제 돌아갔거든. 이제. 아. 한국은 먼저 왔었어? 아니 이제 동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 드래곤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왔고 이제 나하고 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로 그냥 이제 좀 또 도전을 한 거지. 또 다른 도전을. 그래서 아쉽게 짧게 한 1년 반 정도 영국 생활을 좀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컴백을 했지만 더 해외에 남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어? 힘든 기회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또 어린 선수들은 모든 꿈들이 다 유럽에서 축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남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남았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프랑스 리그에 이제 도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발랑시엔 FC에 입단 테스트를 받았고 그 테스트에서 이제 호평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프로 무대를 데뷔하기 위해서 18세가 넘어야 되는데 뭐 5달인가 4달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너를 뽑았던 감독님이 이제 PSG로 이제 넘어갔다고 했는데 뭔가 또 바로 앞에서 프로 데뷔라는 게 날아간 상황이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때 뭔가 심정은 어땠어 반대로?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무대에서 1군 데뷔라는 거를 꿈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코앞에서 뭐 의도치 않게 자꾸 꼬여버리니까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감독님이 바뀌었든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나 자신이 좀 더 준비가 더 잘 돼 있고 좋은 선수였다면 어떻게든 뭐 기회가 주어져서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아. 그때 당시 어렸을 때 당시에는 딱 그 뭔가 뛰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 왔을 때 그치. 어떤 심정이었어?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외국에 나가 있는 지가 2년 이상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가 많이 슬펐지 사실. 많이 응원해 주신 가족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당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좀 많이 슬펐지. 그러고 나서 또다시 낭트의 테스트를 보러 갔다는 걸 봤는데 그거는 맞는 사실이야? 아니면은 낭트 테스트는 사실 뭐 제의도 받은 데도 있고 뭐 테스트를 내가 본 것도 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은 1군 계약 바로 이제 해서 프로를 뛸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냥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그 초반? 그때 빨리 그 현실을 깨닫고 빨리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빨리 설정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 오히려. 현실이라는 그 벽을 부딪히면서. 왜냐면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를 뉴스로 보는 게 아니라 그치. 한 명의 성인 선수로만 보는 거지 얘를 뭐 어떻게 키워서 몇 년을 자국선수처럼 만들겠다가 아니라 득지 전력감이 돼야 되는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린 선수 입장으로서 좀 아 나도 좀만 기회를 주거나 나에게도 나도 아직 어린데 뭔가 나도 좀만 더 어린 선수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겠다. 그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 완전 신동 이상급으로 해서 어떠한 감독들이 와서도 이 친구를 무조건 1군에서 쓰겠다라는 그런 선수들은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들에 따라서 유소년 선수들이 이제 콜업을 해서 그 감독님의 스타일에 맞게끔 이제 또 유소년에서 올라온 선수도 이렇게 데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뭐 나하고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결국 좀 이렇게 더 테스트를 보고 팀을 찾아보다가 불발이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야? 그치.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2군이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기회를 또 봤으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빨리 내가 그냥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도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좀 많이 지쳤었던 것도 사실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스 뭐 산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한창 이제 한국에서도 좋아지고 있었던 그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접고 돌아왔지. 어떻게 보면 1군 데뷔를 안 한 거지만 뭐 2군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있었지만 너 그치. 입장에서는 1군 커리어를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그치. 세졌겠네. 그치. 아무래도 20살 정도 되면서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대학 생활도 하고 하면서 이제 프로를 이제 많이 갔지만 외국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본 거는 이제 유스 선수들도 바로 올라가서 이제 경기를 뛰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닌가 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빨리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왔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3년 정도를 외국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뭐가 달랐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이제 너가 느끼기에는 국내에서 경험을 하고 갔던 거와 거기에 프로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1군들과 뭐 경합을 해오고 해보면서 어떤 점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 많이? 일단 피지컬적으로가 좀 많이 달랐었던 것 같고 너가 근데 어렸을 때도 피지컬이 이 피지컬이었잖아. 너도 되게 좋았잖아 피지컬이. 나도 나름 좋은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공격수 그가 아니라 이제 뭐 수비수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비형 미드필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피지컬은 또 다르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치. 또 다르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달랐다라고 나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 피지컬적으로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구나. 그렇지. 뭐 일단 기술도 기술이지만 한국에도 기술 좋은 선수들은 좀 많았거든 사실. 그래도 피지컬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지.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FC 서울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드래프트를 넣어서 입단을 하게 됐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런 뭔가 3년 동안 밖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명문 정말 FC 서울이라고 치면 그 당시에는 완전 이제 최고의 팀이었잖아 사실. 지금도 뭐 최고의 팀이지만 그 팀에 입단을 하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 내가 이제 프로가 됐다 됐을 때의 기분? 내가 그 유학을 가기 전에 FC 서울 유스 산하 팀이 있었잖아 동북고. 그 유학 가기 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뭐 상암에서 볼보이도 하고 또 에피소드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를 보면서 나도 많이 느끼고 또 꿈꾸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구단에 이제 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광이었고 또 감격스러웠던 일이지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너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유스 선수가 물론 이청용 선수 케이스도 있고 뭐 기성용 그치. 선수 케이스도 있었지만 유스가 프로와 바로 어울려서 뛴다는 건 사실 좀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해외에 비해. 근데 이청용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특이 케이스였잖아 되게. 그치. 첫 해는 아쉽게도 뭔가 경기를 나가질 못했잖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일단 한국의 최고의 구단에 들어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했는데 또 다른 또 충격이었지.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충격을 사실 받았지. 왜냐면 그 당시에 에피소울 멤버가 정말 짱짱했거든. 막 김진규 김진규 선배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대성 선배님 그 다음에 고명진 선배님 그 다음에 뭐 앞에는 뭐 대한 몰리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낼 준비가 안 됐었던 거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나이가 21살? 2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22세 룰도 있고 해서 많은 기회가 또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어 전혀. 정말 잘해야만 뛰는 거고 뭐 물론 22세 지금 선수들도 잘해서 뛰는 거지만 그치. 조금이나마 기회가 좀 없었지. 지금이라고 치면 더 제공이 될 수 있지만 데뷔도 미리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또 결과론적으로 그 시즌에 12년도일 거야 아마. 그 시즌에 비서 우리 K리그 우승도 하기도 했고. 근데 뭔가 너가 프랑스에서 그래도 1군 선수들이랑도 몸도 섞다 왔고 이러면서 되게 자신감이 난 차서 왔을 수도 그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이제 나 경험도 해봤고 나 이제 와서 부셔야겠다 이런 그치.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와서 딱 부딪힌 벽이 이제 너가 어떻게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뛰어야 되는데 이제 김진규와 하대성이 있었던 거야. 그치 뭐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있었지. 그럼 그때 벤치에 앉은 적이 많았어? 아니면 아예 벤치도 들어간 적 그러니까 엔트리조차 들어선 적이 없었을 거야 뭐 내 기억엔. 정말 계속 2군에서 생활하면서 갈고 닦았던 거지 뭐 그 당시를. 진짜 되게 힘들었겠다. 이게 해외 생활도 오래 하다가 와서 뭔가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명문 클럽을 들어가면서 너의 분명히 포부가 있었을 거고 너도 이제 아 여기서 보여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현실은 2군에 있게 되면서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견딜 수 있었는지. 왜냐면 또 어린 선수들이 방송을 또 보기도 하니까 지금 프로에 들어온 선수들 중에도 분명히 이제 너가 겪었던 시기를 겪고 있는 후배들이 있으니까 너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때를 좀 견뎠는지를 한번 기억해볼 수 있어. 당시 생각하면 정말 암울하긴 했지. 암울하긴 했는데 그냥 좀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버티자. 그냥 솔직히 뭐 그때 나처럼 이렇게 겪고 있는 선수들한테 어떻게 뭐 조언을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버텨야 되는 게 답인 것 같고 또 그때를 그냥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버텨야지만 다른 상황들이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더 열심히 해라 뭐 어떻게 더 해라 라는 그런 말보다 그냥 일단 버티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뭐 하다 보면은 다른 상황도 열릴 수 있고 또 다른 기회도 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게 아무리 남이 그 상황에서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해봤자 사실 안 들어오잖아. 기회 들어오지 않지. 그냥 내가 그거는 그 스케줄을 똑같이 견디면서 버텨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진짜 좋은 조언인 것 같긴 하다 내가 봤어. 그리고 나서 되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군대를 맞아. 해결을 하러 가게 됐잖아.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군대를 갔나 견디라고 지금 말해놓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대한민국 국민 남자라면은 또 무조건 또 해야 되는 거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되는 게 또 맞으니까 또 그 당시에 상무 말고도 경찰청 축구단도 있었고 내가 청소년 대표 때 감독님 조동영 감독님이라고 그분께서 경찰청 축구단 이제 감독님을 이제 하고 계셨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에피소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경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끌어주신 거지. 그래서 경찰청 축구단에서 오면서 군대 해결도 하면서 또 열심히 또 여기 그때 당시 이제 경찰청 축구단 멤버가 또 어마어마했어. 화려하지 않았어. 또 1년 선임 위에 또 염기훈 선배님 계셨고 또 양동현 선배님 계셨고 김영후 선배님도 계셨고 백이종 선배님도 계셨고 내 동기라고 해야 되지? 정조구, 오범석, 유현, 송유걸 뭐 막세네 최강희, 뭐 양상민 등등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랑 군 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이 또 실력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또 운동 같이 하고 또 많이 조언 듣고 또 군대 가면은 거기서 할 게 운동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제일 그 당시가 운동을 제일 많이 했던 양적으로 제일 많이 운동을 했었던 요즘에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또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내면서 조금 더 실력을 좀 더 쌓고 마인드도 더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됐었던 것 같아 그 시절이.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 가게 되면서
데뷔를 하게 되었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때 K2가 생겼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데뷔를 했지. 사실. 어땠어?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데뷔였는데 사실 뭐 많이 떨리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관중이 그렇게 막 많다고는 할 순 없지만 지금보다도 관중이 좀 더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때 당시 K2.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긴장이 되고 막 그러진 않았어. 오히려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 데뷔를 할 때는 수병 미드필더로 나왔어? 아니면 수비수로 나왔어? 수병 미드필더로. 수비용 미드필더로. 내가 이걸 교체로 들어갔었던 것 같고. 벌써 10년 정도 됐으니까. 와, 오래됐다 진짜. 데뷔체가 지금 몇 년 차야 그러면? 한국에서로 치면 10년 좀 넘은 것 같고 또 근데 이제 외국에서 또 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12년 정도? 진짜 오래됐다. 그렇게 이제 두 시즌을 아산에서 뛰면서 결국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가 인천에 간 거 아니야? 바로 군대를 제대하고 오면은 이제 이미 한 9월 말에서 10월 정도가 돼.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뒤면 이제 시즌이 끝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해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내가 이렇게 FC서울에서 와서 다시 훈련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그 당시 좋게 봐주셨던 지금 이제 성남 FC 감독으로 이제 가신 이기영 감독님 그분이 이제 나를 그래도 좋게 잘 봐주셔서 그 당시 이제 인천 수석 코치로 가셨거든. 그때 이제 김동훈 감독님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하면서 임대로 이제 인천에 이제 합류할 수 있게 되었지. 잘 풀렸지 뭐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인천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풀 시즌을 보내게 그치. 된 거잖아. 그때부터 진정한 프로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을. 그런 풀 시즌이 주는 의미는 어땠어? 좀 많이 정신없이 지나갔었던 것 같아.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막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여유도 없고 뭐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막 15, 뭐 25 이렇게 경기 이상 이렇게 넘기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정신없는 시즌을 보냈었던 것 같아. 근데 감사하게도 운 좋게도 그 해에 인천에 있을 때 팀 성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FA컵 결승도 가지 않았어? FA컵 결승전을 FC서울이랑 또 했어. 그래서 못 뛰었잖아. 그치. 그 임대여가지고 임대 규정상 해서 또 못 뛰었어. 아쉽게도 나의 모습을 뭐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경기를 하지 못해서 뭐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었었던 것 같아. 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승 갈 때까지는 뛴 거 아니야. 그치 다 뛰어. 근데 이 결승이 하필이면 나의 팀이야. 근데 내가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치. 증명해서 내가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한다든가 보여주고 싶다가 있었을 텐데 진짜 냉정하게 어땠어 기분이?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임대를 가면은 보통 다 못 뛰는 못 뛰게 했었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달라져가지고 임대를 가도 뭐 뛸 수 있게끔 조항을 걸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조항을 넣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도 그 기분 한번 듣고 싶어. 벤치에서 서울에다 임대를 뛰는 걸 바라봤을 때 그치, 나는 그 당시 그때 진짜 심장 벤치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거든. 밖에서 봤는데 심경이 좀 애매한 게 왜냐면 그 당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은 ACL을 나갈 수 있잖아. ACL 나갈 수 있는데 우승을 해서 만약에 내가 복귀를 했는데 그럼 서울은 ACL을 나갈 수 있는 상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임대를 복귀했는데 또 인천이 우승하면은 인천이 ACL을 나가고 인천이 ACL을 나가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당시 뭐 인천 소속이었고 뭐 그랬으니까 뭐 프로답게 인천이 이기길 뭐 바랬던 것도 사실이었지 사실 그 당시. 근데 결국에는 서울이 이겼지. 서울이 이기고 ACL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가 서울을 이제 복귀하게 되면서 서울을 복귀를 해서 ACL까지 뛰게 되잖아. 정말 그래서 사람 일을 모른다는 게 그런 거 같아. 그때 당시에는 1년 임대로 갔던 거야? 1년 임대로 갔었어. 진짜 너 그 결승전이 끝나고 서울이 나가게 되고 그치. 너가 ACL 다시 데뷔하게 됐을 때 진짜 묘했겠다. 이게 인생인가 싶었겠다. 그럼 이제 인천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서울로 복귀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러면 뭐 김진규 코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였나? 아니면은 김진규 코치님은 이제 다른 팀으로 아마 가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너가 좋은 활약을 펼친 걸 토대로 너를 이제 기용을 하기 시작하셨던 거고 그러면서 뭔가 서울이라는 팀에서 또 이번에는 풀 시즌을 드디어 보내게 됐을 때는 좀 감회가 난 많이 새로웠을 것 같아.
너가 지금까지 해온 그 지난 세월들이 뭔가 스쳐 지나갔을 것 같기도 하고. 제일 기억나는 경기가 맨 처음에 서울로 임대 복귀를 해서 처음으로 상암에서 뛰었던 경기가 ACL 그 두 번째 경기였을 거야.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원정을 갔다가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이제 우리 홈에서 했는데 히로시마랑 했는데 그 당시가 내가 이제 에피서울 소속으로서 처음으로 상암을 밟은 날이었어. 아. 그렇게 몇 년을 있었는데. 아, 또 막상 원정에서만 뛴 거야? 거의 뛰어도? 아니, 원정. 아, 서울에서는 아, 뛴 적이 없구나. 뛴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뛴 거지. 어, 또 인천이 임대 갔을 때 서울이랑 못 뛰니까. 리그전도 못 뛰었고. 몇 년 만에 상암을 이제 처음 밟은 거지. 진짜 그때 소름 많이 돌았어. 그런데 또 우연찮게 또 그때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넣었거든. 어. 그래서 그 경기가 많이 떠오르지. 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잔디를 밟았구나, 서울 잔디를. 그렇게 바랬던 경기장에서 뛰는 첫 경기였으니까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울로 복귀를 하기 전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 인천에서 너무 좋은 시즌을 보냈잖아. 돌아가고 싶었어? 그 당시에는 뭐 인천에서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선선하면은 인천에서 다시 시즌을 더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지. 선수라는 게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랑 맞는 지도자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선수가 실력이 똑같다고 쳐도 지도자는 이 선수를 더 선호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 지도자를 미워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궁합이라는 맞아, 거라고 맞아. 보는데 어쨌든 인천에서의 제일 그 궁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많이 뛸 수 있었던 거였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당시에 너였더라면 뭔가 완전 이적을 하고 싶다던가 아예 더 여기서도 뭔가 내 활약을 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적 시장에 돌아가는 그 상황이라든지 또 FC서울 구단이랑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인천 구단이랑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지 사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해서 ACL을 뛰고 데뷔골을 넣었을 때 같은 날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 어땠어? 또 ACL이랑 무대는 또 다른 무대잖아. 근데 그 당시가 ACL을 경험한 또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힘든 건지 뭐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뛰었었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골을 넣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팀 동료들이 내가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 아, 골을 넣고? 골을 넣고 막 이렇게 주저앉아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 막 좀 그만큼 좀 기뻤던? 간절하고 아, 기뻤던 골이었네. 그게 아예 프로 데뷔골이야? 아예 내가 알기로는 그게 데뷔골일 거야. 와, 진짜 뭔가 이게 FC 서울을 4년 전에 입단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한 경기에서 다 나온 게 될 수도 있겠다. 그치.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그날 그때도 이제 그 한 시즌을 풀로 보내고 그 이후에 뭔가 조금씩 들 다시 또 뛰게 되면서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광주로 이적을 하게 된다. 그렇지, 왜냐면은 FC서울에서 내가